해군의 상륙함 고준봉함 승조원 32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장병과 상륙 장갑차를 싣고 해안 상륙을 지원하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입니다. 경남 진해가 모항인데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 어제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로 긴급 입항했습니다. 고준봉함 간부의 자녀 어린이집 교사 확진으로 승조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80여 명 중 3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군 함정 첫 집단 감염입니다. 해군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육지로 이송해 1인 격리 중입니다. 현재 필수 인력 20여 명이 남아있는 고준봉함은 해상에서 격리 조치돼 있습니다. 함정 내부는 단일 공조체제의 밀집 공간이어서 바이러스가 쉽게 확산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미 해군 루스벨트 항모와 일본 크루즈함에서도 수백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해군은 모든 함정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며 함정 승조원들이 음성 판정 시까지 함정 내 대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주간 모든 함정과 부산, 진해, 평택 등의 주요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